이곳은 낭만적인 작은 도시입니다. 신비로운 산들이 둘러싸고 공수가 둘러싸 자연의 풍부함과 다채로운 문화가 이 도시 선은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후베이성 남서쪽 끝에서 편안하게 성장하여 시적이고 그림 같은 이 비밀의 장소로 천천히 들어와서 자연의 축복을 받은 비밀을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은의 아름다움은 산과 물의 밝음에 있으며 자연의 창조는 무궁무진하고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인 실전해산은 천산의 푸름과 흐르는 구름이 베일처럼 어우러져 신비로운 경치를 자아냅니다. 공수화 국가습지공원은 아름다운 풍경과 눈빛이 일러내며 초록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3대 9대 요새 중 하나인 사자관은 다섯 사자가 요새를 지키고 천년 절벽의 위엄을 자랑하며 또한 회랑다리의 꿈과 구불구불한 물길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차를 몰고 달리거나 물 위에서 배를 저으며 정적과 공적의 즐거움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요천한 관광지구에서는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시대의 신비로운 눈을 응시하고 식물, 살아있는 화석이 붉은잎 포플러를 찾아보고 다양한 형태의 석화와 석순을 관찰하며 하늘에서 지하까지 온통 진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새초바 습지에서는 졸졸 흐르는 물과 방목 중인 소와 양을 감상하며 세상강남의 원시 생태 매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아니아즈 향촌 휴양 관광지구에서 따뜻한 바람 속에 흔들리는 하얀 백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팔로 시절에는 마오바탕 마을에서 천년 된 은행나무 부자포모가 가을색으로 물들어 황금을 뿌린 듯한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춘몽령에서 승마와 캠핑을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며 한겨울에는 아이스 스포츠의 짜릿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은의 아름다움은 고풍스러움과 현대적인 빛남에 있으며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다채로워서 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청나라 건륭제 49년에 오가래 차농부 옥창씨는 정성껏 만든 차를 조정에 진상하여 건륭제를 매우 기쁘게 했고 황제가 친필로 황은총석 현판을 하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가래 황실 공차원을 방문하는 것은 역대 유명 인사들의 우아한 선택이 되었으며 현재 오가래 공차는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유명한 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토가족 박물관 관광지는 현재 무릉산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토가족 건축뿐입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토가 문화와 현대 건축 예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으며 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재생 가능한 토가족 박물관에서 토가족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향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의 소란을 피해 시골로 와서 전원의 감정을 기탁하고 과일과 채소를 따며 마음의 안식을 찾습니다. 이 고대하고 신비로운 땅에서는 동족, 이족, 토가족 자손들이 대대로 번성해왔으며 다채로운 민속문화가
시골 재생의 멜로디를 만들어갑니다. 선은의 즐거움은 손님과 주인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경치와 도시가 융합하여 발전하며 즐겁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셀레늄이 풍부하고 산소가 많은 공업 오염이 없는 도시에서는 도시 전체가 경치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그림 속을 걷는 듯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목달로는 이곳에 찬란한 역사를 새기고 있으며 그와 멀리서 마주보고 있는 종로는 공수 북쪽 강변에서 평안과 길상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람과 비에서 막아주는 물난로는 양쪽 강변을 가로지르며 하늘 높이 솟은 답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 세상의 연기가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몇 명의 친구를 초대하여 좋은 요리를 준비하고 한 잔의 따뜻한 술로 피로를 풀며 하루를 유유자적하게 보내며 천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도시는 하늘의 거리로 변합니다. 별빛이 반짝이고 환한 빛이 흐르며 신비로운 음악이 울려 퍼져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 사계절의 풍물, 1월의 순환, 인간 세상의 맑고 순수한 즐거움. 선은에서 로맨스는 단지 경치가 아니라 평온하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선에는 당신이 와서 자신만의 로맨스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